여기 꿈을 향해 온 지구촌 청춘들이 있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이들은 왜 이곳에 모인 걸까요?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하고 음식도 맛있어. 그냥 그 한국 생활이 프랑스 생활보다 너무 재미있고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한국에 사랑에 빠졌어요. 바로 한국어 때문입니다. 지구촌에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language 이뻐. Very pretty.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해야 돼요. 네. 예술을 잘했겠느냐? 아니, 됩니다. 결혼할 사람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봐라. 서방님! 여기 전 세계 80여 개국 사람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는 현장이 있습니다. 한글에 반해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람들. 한국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운 연세대 한국어 학당. 1959년 문을 연 연세대 한국어 학당은 우리 땅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지금도 매년 9천여 명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한국어 학당은 입학 전 시험을 통해 급과 반이 정해집니다. 가장 낮은 1급에서 6급까지 단계별 맞춤형 수업이 진행됩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은 옆에 있습니다. 하나 더. 선글라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글라스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와우. 일주일 배웠어요. 일주일을 배워서 그때 한 인사 정도, 자기 소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I wanted to come because I am doing some research in on Korean culture. So I need to know Korean. When you come to Korea first time, what did you feel? Really good. I sent a message to my mother that I feel I'm in heaven. Yeah, because I really like Korea. 외국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시간. 하지만 한국어 학당에선 야간 과정이 시작됩니다. 야간 과정은 일주일에 3일 수업이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직장인입니다. 과일이냐 이거 생각해. 다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세요 한국에서? 한국 생활 좋아해요.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피곤도 할 텐데 한국어 공부가 무척 즐거워 보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어떡해. 말해봐. 오늘 가요? 뮤지컬 배우 되고 싶어요. 네, 저 일본에서 뮤지컬 하고 있어서 근데 한국 뮤지컬 너무 좋아해서 네. 전 한국에서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수업 시간이 가까울수록 등굣길 학생들의 걸음도 빨라집니다. 조용했던 한국어 학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로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자기소개를 하십시오. 저는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학생입니다. 스카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스카시입니다. 미국입니다.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쉬는 시간인데 화장실 잘 안 가요? 메모야 하는 거 있어서 너무 회사가 이렇게 되는군요. 내일 3분 이야기 발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한국어는 왜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터키에서 한국말로
한 일이 있어서 배워요. 저는 통역사 일 하고 싶어요. 한국어하고 태국어하고 통역하는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맞아요. 저는 한국 대학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지난 학기부터 탈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복장도 제대로 갖췄겠다. 신명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탈춤에는 우리의 전통과 생각이 녹아있습니다. 그런 탈춤을 배우다 보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겠죠? 네, 요리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네, 잡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수업이 몇 시부터 시작인데 일찍 나오셨어요? 9시부터 시작이에요. 정규과정 2급 학생들의 요리 실습 시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다는군요. 만들기 공부한 거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과연 오늘 어떤 잡채 요리가 완성될까요? 일단 시작은 했는데 요리 순서가 기억나질 않습니다. 아니요. 미리 단어 공부를 이미 했고요. 했지만 학생들이 아직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마다 다 소스도 다르고 똑같은 당근이나 똑같은 양파여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프랑스 비해서 너무 달라요. 어려워요. 그냥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힘들어요? 예. 힘들어? 아니요. 아니요? 쉬워? 쉬웠어요? 좀. 수업 시간에 배운 한국 요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익히고 실제로 요리도 해본 실습 시간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가방 갖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선택반 다른 반이라서. 선택반이요? 네네. 이게 뭐예요? 그 학생마다 그 배우고 싶은 그 선택반 있어요. 그 어떤 학생들 습기하고 또 어떤 학생들 말하기. 일본에서 온 카마타 씨는 현재 정규 과정 중급에 해당하는 3급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네, 15년 전에부터. 이전에 젊은 딸도 이 먹당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여기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뭘 그렇게 하고 있나 들어보니 아니랍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음 달에 있을 연극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나타난 나한테 춘향전을 한 모양인데 반 학생 모두가 적극적이네요. 저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2급에서 노래 대회도 했거든요. 저 그때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한국 역사, 뭐 판소리, 옛날 드라마 너무 좋아해. 그냥 이해 안 해도 그 단어 어려워도 그냥 보면서 좀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웬 고국 나들일까요? 오늘 한국 전통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장 학습을 나온 거죠. 닦는 거야. 자, 이렇게 전통 체험에 우리의 한복이 빠질 수 없죠. 그 상태에서 왼무릎. 이번엔 우리의 전통 예절의 하나인 절을 배워봅니다. 이렇게 앉아요.
여보세요. 엉덩이까지 딱 붙이고 앉으세요.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자는 저를 45도만 합니다.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제법 잘들 따라합니다. 절합니다. 절하고 이불만 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 수 있어서 네,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 문화 체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당에서는 전통 놀이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화살을 넣어 승부를 가리는 투호. 보자기를 이용한 제기놀이에선 경쟁도 벌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매울 수 없는 거잖아요. 더 한국과 가까워진 느낌 들어요. 아드리아나가 이곳엔 무슨 일로 왔을까요? 어머나, 아드리아나가 장학금을 받나 봅니다. 장학증서 정규과정 8단계 4급 듀엘로 아드리아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라 그 기쁨이 더 큽니다. 너무 두근두근해요. 떨려요. 카마타 씨를 다시 만난 건 학교 한 기숙사. 카마타 씨는 한국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낸다는 카마타 씨는 한국어 예습 복습에 열중입니다. 자신으로 한국어 배우실 때 아토데 도코데 지카오시는가? 아, 네, 맞아요. 총 20년 올림픽 게임이 있잖아요. 몰란테아로 이라고 네, 이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한국말을 사용하는 기회가 많아요. 각자 다른 꿈들을 꾸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한국어의 고수가 되길 말이죠. 오로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계의 언어가 6천여 개가 넘는다 하지만 이곳의 공통어는 단 하나. 우리의 자랑스런 한국어입니다. 한글의 반에 새로운 꿈들을 키워가는 곳.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이곳은 바로 연세대 한국어학당입니다.